요우, 상시벽으로 합니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요즘 중동 정세가 좀 시끄러워진 분위기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어지는 오만만에서 미국으로 향하던 유조선을 납포한 것입니다. 이 유조선은 마셜제도 국적의 유조선이었는데요. 수에즈 맥스급 원유 운반선으로 100만 배럴의 원유를 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미 해군은 이에 반발하며 이란은 지속적으로 선박의 항해를 방해한다며 이는 중동 영내 안보와 국제경제에 위협을 초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에 납포된 선박은 미국 에너지 기업 세브론과의 계약에 따라 쿠웨이트에 정박한 이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향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세브론 관계자는 상황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해당 유조선의 선사인 어드밴티지 탱커스는 인도인 선원 24명의 석방을 위해 관계 당국과 보험사 등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유조선 납포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 유조선이 이란 선박과 충돌한 이후 도주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유조선이 이란 선박과 충돌해 이란 선원 몇 명이 실종되고 부상을 입어서 납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며칠 뒤인 5월 3일에 또다시 이란은 다른 유조선을 납포했는데요. 5월 3일 오전 6시 20분경에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파나마 선적 유조선을 혁명수비대가 납포한 것입니다. 이날 아랍에미리트 연합 두바이를 떠난 유조선을 혁명수비대 고속정 10여대가 포위했고 이후 선박은 이란 영해로 향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미국 제5함대는 이것을 보고 즉각 이란을 비난하였고 이란의 선박 납포는 국제법과 중동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였습니다. 해당 납포 유조선은 화물을 싣지 않은 채로 두바이에서 푸자이라 항구로 이동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선주는 그리스 회사였다고 합니다. 이란은 또 이에 반발하며 해당 유조선의 납포는 사법부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다고 밝혔는데요. 사법부는 해당 유조선에 대한 고소가 있었다면서 납포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미군 잠수함이 이 지역의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면서 누구에게 비난할 처지는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 걸프 해역에서 이란군이 유조선을 잇따라 납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로 납포되고 있는 지역이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 지역은 아라비아 반도와 이란을 가르는 해협입니다. 이곳은 상당히 중요한 지정학적 요충지인데요.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30%를 차지하고 전세계 원유 수송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루 평균 14척의 유조선이 이 해협을 통행하면서 1,500만 배럴의 원유를 수송하죠. 우리 한국으로 수출되는 원유의 경우에는 비중이 훨씬 더 커서 약 82%가 이 해협을 지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역이 불안해지면 전세계 원유 공급에도 차질이 생기고 원유 공급도 불안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해협은 상당히 좁은데요. 가장 좁은 곳의 폭이 54km 정도입니다. 그래서 충돌의 위험도 있죠. 그런데 이 지역에서 이란이 주권 행사를 하며 유조선을 여러 대 납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벌써 지난 2년간 이란이 최소 15개 국적의 선박을 납포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이란의 납포에는 한국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2021년에 한국 국적 선박 MT 한국 케미오가 호르무즈 해협 공해상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게 납포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모두 석방이 되어 아무도 다치지 않고 잘 풀리긴 했지만 이 지역 일대에서 다시금 여러 유조선을 납포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유조선들도 마냥 안전하진 않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응하여 이란 등 적성국가의 도발로부터 무역로를 지키기 위해 아라비아 반도 지역에 적어도 수십 척 이상의 무인수상 함정을 추가 배치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주변 국가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무인수상 함정의 경우에는 USV라고 불리곤 하는데요. 기존 함정에 비해서 가성비가 뛰어나고 절차가 복잡한 미국 무기 판매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지역 국가들이 자국의 해군력을 신속하게 강화하는 데 효율적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 등의 위협을 더 잘 탐지하기 위해서 아라비아 반도 주변에 수십 척의 로봇 선박을 추가하도록 중동 동맹국을 설득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국제교역과 석유 무역의 필수적인 항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미 오함대는 올해 여름말까지 100대 이상의 무인 수상함을 운영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50대는 이미 지난 2월에 배치되었고 남은 50대를 추가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이란의 이런 대담한 행동을 하게 된 이유가 미국의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관계를 재수립하였고 또한 중동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중국이 있어서 그것을 믿고 대담한 행동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미국이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중동 내에서 다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함으로 분석되는데요. 중동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앞마당인 지역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국방 수요를 미국에 의존해왔죠. 그런데 그런 군사안보 관계를 깨뜨리려는 중국에 대항하여 미국도 이란의 납포 사건을 빌미로 중동에서 군사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